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문턱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미국 연방정부가 이번에는 234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 해임이라는 거센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조금 전 미 하원은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해임 찬성이 216표, 반대 210표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으면서 메카시 의장은 하원 의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제출된 건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있었습니다. 해임안이 가결된 것은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잠시 투표 결과를 바꿀 의향이 있냐며 의원들에게 시간을 더 주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정막이 흐르는 숨 막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이 그야말로 안개 속 국면에 접어들게 될 텐데 해임까지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밤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프 하원 의원이 해임안을 냈는데요.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지출을 그대로 인정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문턱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정치권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법상 해임안이 제출되고 이틀 안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당사자인 메카시 의장은 바로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표결 직전이었죠. 메카시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willing to take, are you confident that you'll hold on? I'm confident I'll hold on. Do you think this is going to keep coming up repeatedly? It could. It seems very personal with Matt. It doesn't look like he's looking out for the country or the institution. 네, 친트럼프계로 분류되는 메카시 의장,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는 등 민주당과는 그야말로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신 같은 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불거졌죠. 메카시 의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믿는 구석이었던 민주당도 오전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서 해임 결의안에 대해 당론 찬성 입장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강경파에 더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야 한다, 이런 의사가 확고했는데요. 반면 공화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은 첨예해졌습니다.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엔 뜨거운 감자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일단은 제외했는데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관해 합의를 하나 했으며 메카시 의장을 믿을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듣기에 따라서 별도의 이면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공화당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그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sort that out. We're going to have to sort out who's lying, because somebody's lying about whether or not, as in this CR negotiation, there was a secret side deal on Ukraine funding. We'll see. 네, 백악관은 별도 합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의 해임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둔 하원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 예산안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